저희 무언구들연구소에서는 구들 학교를 하면서 구들 초보자들이 많이 옵니다. 그 초보자들이 아직까지 용어 개념도 서로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봐야 그 위치라든지 하는 기법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. 그래서 현장에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그 현장의 모형이 조그마한 현장 모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크기의 현장과 똑같은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들장을 덮기 전에 그 속에 고래 바닥이라든지 계자리라든지 함실 아궁이라든지 또 주류뚝이라든지 또 돈산판이라든지 연도라든지 또이 아궁 옆에 굴뚝이 오는 대동연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둥근 고래와 똑같은 그런 현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구두를 놓아가면서 또그이 모형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암기시키가면서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현장 사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, 그 중에 이 사진은 원형 고려의 현장 사진인 것입니다.